그래서 결국 봐봐. 다시요. 이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의 재임 기간 동안, 그치, 정권 동안에 그 지역에 그 칠레 그 예술가들은 그림을 그렸어. 벽화를, 어떤 벽화? 묘사를 하는 벽화를, 정부 억압의 장면을 묘사를 하는 벽화를 그렸는데, only to have them. 결국 뭐야? 중요하죠. 여기서 have, 동사, them, 목적어. 예, 목적격 보호야. 여기서 보면 have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겠죠. 결국 뭐야?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누구야? 내가 이렇게 대명사도 잘 체크하라고 했어. 여기서 them은 결국 누굽니까? 얘입니다. 그지? 체크해줘. 얘야. 결국 그 예술가들은 어떤 removed, 제거가 되어지는 결과로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 또, 아, 봐봐. 어법 문제 나오겠네. removed. 위에는 현재 분사야. 근데 여기서는 왜 removing이 아니라 removed, 없어지는, 제거가 되어지냐. 야, 예술가가 스스로 사라지겠어? 아니면 경찰이나 아니면 정권에 의해서 사라지겠어? 정권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뭐야? 과거 분사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수동과, 그죠? 완료의 의미인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removed. 얘도 중요해. 체크해놔. 누구에 의해서? By the military police the next month. 그 다음날 바로 뭐야? 헌병대에 의해서 결국 제거되게 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이해 되세요? 이해돼, 형규? 진영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 글의 주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 있지?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영영풀이. Strong compliant. 강력한 어떤 불명, 불판이래. 불만이래. 표현하는 거. 동의를 표, 뭐야. 동의가 아니라 뭐야. Disagreement. 불일치. 뭡니까? 프로테스트 잘했어요. 항의죠? 그다음에 to describe고 나서 묘사하는 거야. 아니 있잖아. 아까 내가 똑같은 거 뭐야? 있잖아. depict, depict야. DEPICT까지 적어야 돼. depict야. 두 번째 묘사하다. 그다음에 these courageous artists, 이 용감한 예술가들의 한 일을 우리말로 쓰시오. 이 용감한 예술가들 뭐 했어? 벽화를 그림으로써 정부의 억압에 항의했다. 그지? 아니면은 벽화를 그림으로써 정부의 억압을 묘사했다. 그지? 이런 거잖아. 이해됐어? 스프레드는 퍼지단데요. 얘는 타동사, 아,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자동사라는 것은 수동태 불가동사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소문이 퍼지다. 생각을 해봐. 소문은 누구에 의해서 퍼지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꼭 the rumor is spreaded. 그지? 수동태로 쓸것 같죠?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쓰지 않는 자동사야. 어법 문제 많이 나와. 로컬은 현지의, 지역의, 토착의라는 뜻이고요. inhabitant. 거주자란 뜻이야. 거주인, 거주자, 혹은 거주 동물.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대상을 inhabitant라고 그러고요. establish 또 나오네. 아까 그 뭐냐, 칠레 나왔을 때 de-established government는 뜻이 뭐야? established가 형용사로 쓰면 뜻이 뭐야? 기존의란 뜻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동사로 쓰이면 설립하다야. 그 다음에 scramble, 쟁탈전. 야, 니네 달걀 스크램블 알지? 달걀 스크램블 할때 어떻게 막 휘졌잖아. 그지? 뒤섞기. 근데 얘가 약간 좀 쟁탈전이라는 뜻도 있어. 니네 여기 본문에서는 쟁탈전이라고 쓰여요. 그 다음에 facilitate, 촉진시키다, 수월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얘도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 동사죠? access, 접근. 그지?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사람 알 거야. 접근. 그 다음에 도메스틱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도메스틱, 가정에 사육된, 길들여진, 뭐 길들여진, 국내의란 뜻이야. 적어놓으세요. 이거 이거요. rent는 비율.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많이 나와요. contradictory. contradictory. 반대의란 뜻이야. 반대되는. 뭐랑 같아? opposite. 이 단어랑 동의어죠. 반대의. 보이니? 뒤에서? 유진아, 글씨 보여? 어디 앞에? 거기 앞에 와도 돼. 미안해, 치워줄게. 아, 2시간. 자, 이거 OPPOSITE야. 글씨를 너무 불편하지. 저희 원래 이런 글씨 있어요. 아니요, 우리 내 글씨는 여기가 아니에요, 스피지. 저쪽에 있는데 중학교 이제 2학년 애들이 지금 15명이 되면서. 여기는 어디잖아요, 저희가 생각한 여기서 15명이 들어올 수 없어. 선생님이. 조금만 불편해서 참아. 미안. 이걸 뚫어버리고 싶다, 이 앞에서. 괜찮아요. 미안. 다리 길어도 참아. 불편할 거예요. 다리 긴데, 여기. 그지? 근데 키 얼마냐? 180이요. 그래. 형준도 너도 그 정도 되지 않아? 그건 180. 봐봐. 매니지먼트는 관리야. 그 다음에 뭐야? 아이솔레이트는 뭐야? 고립시키다, 격리시키다. 아이솔레이트. 그 다음에 뭐야? 디스터번스는요, 방해, 방해물, 장애물, 소동 뭐 이런 뜻이야. 은채가 보여? 글씨? 그 다음에 잘 들어요. 여기까지 썼어? 다? 이제부터 니네가 좀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On the grounds. 이거를 모르면요, 애들이 땅 위에서 이렇게 해석해. 아니야, 무엇을 근거로 하여란 뜻인데, on the grounds 대까지야. 하나의 수거야. 결표해 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봐봐. 얘요. S 붙여야 돼. 그리고 이 대신요, 저거나, 동격의 대절입니다. 근데 phrasal은 깨지기 쉬운이란 뜻이야. phrasal, 깨지기 쉬운. 이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작문이야. 작문이라서 내용 자체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좀 뭐가 많이 들어가. 단어 다 체크했지, 신우? 이제 본문 볼게요. 봐봐요. 어떤 문제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주제 내가 안 지워. 저 주제는 자연보호구역 설립 과정과 사상적 근거. 옆에다 적어놔. 주제는 자연보호구역 설립 과정과 사상적 근거. 나 너무 좋아. 요즘에 충영고가 애들이 많이 내니까 학습 분위기가 되게 자리 잡고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 여섯, 남자 넷. 남자 두 명만 더 들어오면 1대1 미팅 할수 있겠다. 보세요. 재밌잖아. 나 그런 거 좋아해. 나 남자 두명더 들어오면 이쪽에 여자 짝, 이쪽에 여자 짝, 남자 여기 가운데 짝 앉힐 거야. 진짜 불안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주민이 나 째려보는 거. 뭐야?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내 이상형은 여기 없다고. 선생님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긴장해? 어떤 애가 들어올까 떨려? 야, 얘 좋아하는 애 있지, 은채야. 학교에. 아니, 얘, 박유진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애 걔를 데리고 와. 네 옆에 앉혀줄게. 그러면 핵 공부 열심히 할걸? 절대 잠자지 않아요. 막눈 부라리고 막 엄청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데리고 와. 이름이 뭐야? 알았어. 나중에 뒤지면 다 나와. 봐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문맥상의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건 반대말 봐봐. 반대말. 일단 봅니다. 옐로우 내셔널 봐봐.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was the first.
하여튼 이 공원은 옐로우스톤 노란색 돌 국립공원은요. 뭐야? 처음이었대. 당연히 주격보겠죠. 뭐가 처음이었어? 와일더니스가 뭐야? 야생의, 야, 이거 중요합니다. 야생의, 야생이라고 해석할게. 이거 봐봐. Protected area야. 야, protecting은 보호를 하는, 뭐야? Protecting의 뜻이 뭐야? Protect가 보호하다잖아. 그러면 protecting은 스스로 보호를 하는 거야. 근데 protected는 뭐야? 과거분사 지금 뭐야? 보호를 받는 이란 뜻이야.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보호를 받는 야생의 보호를 받는 구역이다라는 뜻이야. 야생 보호 구역이란 뜻이야. 이해 됐어요? 근데 이 개념이 중요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네 앞부분 예술가 예술의 저항가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지금 분사가 계속 나와. 다시요. 옐로우스톤 내셔널 국립공원은 최초의란 뜻이지. 최초의 뭐야? 야생 보호 구역이다. 전 세계에서. 이해됐어요? 하지만, 또 모두는 뜻이 뭐야? 또 모두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모델. 기존의 모델의 뜻이 뭐야? 모델의 모델이 이게 지금 뭐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응? 하지만 뭐 이거 뭐 모듈은 뭐야? 이거와 비슷한 형태란 뜻이지. 모듈 비슷한 형태란 뜻이잖아. 그죠? 어떤 모듈 스프레드 내가 왜 체크해라고 했냐면은 봐봐. 저도 잘 들어요. 얘랑 얘 수동적인 의미잖아. 그죠? 수동태야 결국. 근데 봐봐. 얘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 수동태야 자동사야. 자동사야. 얘 수동태. 만약에 학교 어법 문제에서요. The model was spread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spread라는 동사는요. 얘들아, 수동태 불가 자동사야.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어떤 모델들이란 뜻이야.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어떤 모델들이 spread, 퍼져나갔습니다. rapidly, 재빠르게, 빠르게란 뜻이야.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전치사구죠. 다시. 첫 번째 해석. 내셔널 봐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최초의 야생 보호 구역, 전 세계에서 최초의 야생 보호 구역 지역이었습니다만 비슷한 형태들이 스프레드 래피드를 재빠르게 뻗어 나갔습니다. 퍼졌습니다.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이해됐어? even though가 뜻이 뭐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many wilderness 많은 보호 구역들이 많은 야생 보호 구역들이 그죠? were created 창조되었을지라도 뭐에 의해서 무엇을 함으로써 by의 동명사 나오면 무엇무엇을 함으로써지? 무엇무엇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말해요. by의 동명사가 나오면 수차례 적고 있어야 돼. 무엇을 함으로써? By removing local inhabitants. 현지 지역의 거주민들을, 거주자들을 제거시킴으로써, 뭐야? 야생보호 지역이, 야생보호 뭐 구역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겠지. 다시요. 무슨 말이야? 국립공원은,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최초의 야생보호 지역으로 설립이 된 곳이야.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형태들이 재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어. 근데 이러한 야생보호 구역은 결국 뭐야? 비록 뭐야? 그 현지에 사는 그 야생보호 구역 그 선정을 하려면 그 동네가 원래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을 제거함으로써, 그지? 만들어졌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돼, 형규? 네. 그지? 보세요. In Africa, 야 니네 이 단어가 밑에 나왔을 거야. Game Reserves 무슨 말이야? 수렵 보호구역이야. 이거 단어 밑에 봐봐. 프린트 밑에 있습니다. Game Reserves. 수렵 보호구역으로 나왔을걸? 그지? 이거를 게임으로, 이제 게임이 원래 사냥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수렵 보호구역인 were established.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수렵 보호구역은 설립이 되어진 거야.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 목적을, 그죠?
에임은 목적이라는 뜻이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리필링은 뭐예요? 채우다잖아. 야, 리필 플리즈. 아니, 맥도날드 햄버거 갔을 때 콜라 떨어지면 리필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다시 넣어주세요. 나다. 스톡은 뜻이 뭐야? 스톡스. 나 혼자 밑에 나와 있잖아요. 단어. 개체수 아니야? 스톡이 뜻이 뭐야? 없는데요? 없어? 봐봐. 이제부터 잘 들어요. killed. 그럼 니네가 딱 봐. wildlife가 뭐야? 야생동물들이잖아. 야생동물들의 수야. 죽임을 당하는 야생동물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지?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뭐야? 수렵보호구역은 설립이 되었다라는 뜻이야. 다시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략이 됐어? 아니, 명사 뒤에, 우리 어제 했어. 이렇게 어떤 명사 뒤에 갑자기 동사처럼 생기게 나와. 근데 얘는 본동사가 아니야. 위에 있는 게 얘가 were established가 본동사잖아. 그럼 뭐가 생략이 됐어요? 잘했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야생동물들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which were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럼 봐봐. Five Europeans in the scramble for Africa. 아프리카의 이거 하나의 그 용어야.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막 가서 막 이제 식민지 삼았잖아. 그때 미친 듯이 막 사자나 호랑이나 가죽이지. 그 호랑이의 상아 알지? 그다음에 막그 호랑이 아 호랑이의 상아가 아니라 코끼리의 상아. 그다음에 그 사자의 그 뭐냐 그피그 뭐냐 스킨. 그랬잖아. 그 껍데기 다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이제 수렵을 한 거야. 유럽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게 Scramble for Africa라는 그 용어야. 아프리카 기간에 뭐 쟁탈전 이런 뜻이야.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되게 많잖아. 대륙이 크잖아요. 네덜란드는 어느 나 아프리카 남아공. 그다음에 독일은 뭐 프랑스는 세네갈. 이런 식으로 유럽 애들이 지네의 권력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서 막 동물들도 엄청 많이 죽이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여서 그 기간을 Scramble for Africa라고 그래. 하나의 용어야. 그러면 다시 그 아프리카의 쟁탈전 기간 동안에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생 동물들의 뭐야? 개체수, 야생 동물들의 수를 리필링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뭐야? 수렵 보호구역이다라는 뜻이야. 이해 됐어요? 다시. 아프리카에서는 수렵 보호구역은 설립이 됐습니다. Refilling stocks of wildlife.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생 동물들의 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 됐어? 주민이 이해 돼? 그리고 여기서 얘가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그러면 여기 Refilling 얘는 뭘까요?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건 당연히 뭡니까? 동명사. 얘는 동명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똑같이 동사 플러스 ing라도 무조건 현재 분사 아니야. 얘는 동명사야. 끊을게. 그다음에 또. 봐봐. Safe gardening은 뭐야? Safe guard. 가다가 지키다고 safe는 안전하게 지키는 거니까 보호하다겠죠? 그지? Safeguarding animal, 뭐야, populations.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동사 플러스 ing가 주어 자리에, 아이고, 진여가 동사 플러스 ing가 주어 자리에 쓰였어. 이건 뭐야? 동명사겠지? 네. 힘든 거 알아. 조금만 참어. 동물의 개체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이거 population은요, 단수 복수 다 되는데, 개체수라고 해석이 되면 S 붙여야 돼요. 복수 형태 써야 돼. 체크해놔.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은, 그지? 밑으로 내린다. 내려도 돼? 이해 돼? 수차는 이해 돼? 다시.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은, In protected area. 계속 나오네, 과거분사.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 그지? 보호구역에서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은, 봐봐.
Facilitated가 아까 뜻이 뭐야?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은 어디에서? 동물 보호구역에서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은 Facilitated, 수월하게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얘가 본동사지, 수월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The control of access, 접근의 통제를. To wildlife, 뭐야? 야생동물의 접근에 대한 통제를 수월하게 했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고요. 그리고 또한, 야, 등의 접속사잖아. 얘가 본동사야, 그지? 등의 접속사면 선생님이 앞뒤로 같은 대등한 문법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and 뒤에 serving 마저 틀려. 틀리겠지.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served. 제공을 했습니다. 도움을 줬습니다. 영어에서요. serve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쉽게 해석하는 방법. 도움을 주다라고 해석해. 도움을 주다. serve 뒤에 to 부정사. 그리고 도움을 줬대. 무엇을 하는데? To separate wildlife and domestic stock. 뭐야? 분리하는데. separate는 나누다, 분리하다잖아. 분리하는데 도움을 줬대. 무엇을? 야생동물과 domestic stock. 뭐야? 가축. 뭐야? 국내 가축 어떻게 해석해? 식용. 식용 가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저거나 식용 가축. 먹는 거. 식용 동물. 그러니까 야생 동물과 식용 가축, 식용 동물들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라는 뜻이야. 아프리카 사람들도 먹을 동물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물론 돼지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네, 닭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생 동물도 뭐 있어? 천연 기념물로 보호된 거, 매 이런 거 집에서 키우면 안 돼요. 법적으로 불법이야. 허가 받고 키워야 돼, 그지? 뱀. 뱀도 종류에 따라 달라. 집에서 아나콘다 키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봐봐. 다시. 야생동물들, 동물의 개체수를 지키는 것은, 보호하는 것은 어디에서? 보호구역에서 동물의 개체수를 지키는 것은 수월하게 했대요. 무엇을? 야생동물에게 접근하는 어떤 접근의 통제를 수월하게 했고, 그리고 뭐야? 도움을 줬어. 무엇을? 분리하는데 야생동물들과 식용 가축,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뜻이야. 유진이 이해 돼? 엘리스트가 뜻이 뭐야? 최소한, 적어도란 뜻이죠. 적어도 to some extent는 뭐야? 어느 정도. 이게 그냥 하나의 수거야. 왜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란 뜻이야. 이게 좀 요즘에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니네들 해석하기 힘들어. 어느 정도까지라는 뜻이야. 하나의 수거야. 왜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thereby는요, 그래서라는 뜻이야. 뭐뭐 함으로, 뭐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얘. 야, 내가 늘 얘기하죠. 주어가 앞에 주어가 생략이 됐어. 그리고 동사 플러스 ing야. 콤마가 있어. 분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봐봐. 그래서 뭐야? Thereby slowing the rate of spread of animal disease. 그래서 결국 뭐야? 뭐를 줄이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야? 비율. 스프레드가 뭐야? 어떤 번지는 것에 대한 비율. 뭐가? 코너. Of animal disease. 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비율을 slowing, 늦추는데 최소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served, 도움을 줬다 이거야. 이해됐어? 다시. 이 부분 다시 해석해요. 3번 어렵습니다. safe gardening이 뜻이 뭐라고 신우야? 보호하는 것은 동물의 개체수. 다시. 보호 지역에서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은 우월하게 했다. 수월하게 했다. 무엇을? 야생동물로의 접근의 통제를. 그리고 도움을 줬다. 뭐 하는데? 야생동물과 식용 가축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줬어.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또 뭐에 도움을 줬어? 뭐 하면서 동물의 질병이 확산되는 비율을 낮춤으로써.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since는 여기서 뜻이 뭘까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얘 이유 접속사야. 뭐랑 같아? because, 그지? 뭐뭐이기 때문에. since human influence, 인간의 influence가 뜻이 뭐야? 영향은 was contradictory, 반대다라는 뜻이야. 다시. 무슨 말이야? 인간 영향력은 was contradictory to the wilderness ethic. 야생동물의 윤리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다시요. 인간의 영향력은 야생동물의 윤리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잖아. 야, 니네 이거 체크해놔. 이거야, 빈칸에 넣고.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장도 중요해. 다시, 인간의 영향력, 인플루언스는 영향이죠? 인간의 영향력은,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인간의 영향력 셀수 있어, 없어?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as, 단수 동사 썼어. 이거 were로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was야. 3인칭 단수야, 동사. 인간의 영향력은 contradictory 중요합니다. 반대야. 반대이기 때문에, 뭐에 반대야? To the wilderness ethic, 야생동물의 윤리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 The management idea, 아이디어의 뜻이 뭘까? 네? 아이디어. 이 단어가 뜻이 뭘까요? 이상입니다, 이상. 저거나 이상. 뭐야? 어떤 관리, 이상적인 관리란 뜻이야. The management idea, 그지? 인간의 윤리는, 뭐가, 아, 인간의 영향력은 야생동물의 윤리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지? 봐봐. 어떤 이상적인 관리는 뭐뭐입니다. 여기서 to부 정사가 주격보호로 쓰이죠? A equal B야. 잘 들어. 그래서 이상적인 관리는 to isolate,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무엇을? conservation areas, 보호구역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요. 인간의 지금 영향력이 결국 야생동물의 윤리에 그들의 생활하는 그 어떤 규칙에 어긋나는 거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관리는 결국 뭐야? 보호구역, 그 야생동물이 사는 지역, 그지? conservation areas. 보호구역을 격리시키는 거야. 동물이 사는 지역과 인간이 사는 지역과 격리시키는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 keeping, 뭐 하면서, 또 분사구문 나왔어요. 뭐 하면서. 이게 분사구문이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뭐 하면서? disturbance가 뭐야? 방해. 야, to a minimum은 뭐야? 최소화하면서. 즉,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이해됐어요? 내가 해석이 좀 어렵다. 그러면 적어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이건 봐봐.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어놔. 이게 만약에 미니멈이요. 맥시멈으로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맥시멈은 최대하잖아.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 학교 내신에는 다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보호구역을 격리시키는 것은 이상적인 관리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무엇을 근거로 하여? On the grounds. 아이고. grounds 근거인데요. 잘 들어요. 이제부터. 여기 that 뒤에, 봐봐. 예어 동격의 대절입니다. 어려워, 이거. 선생님, 동격, 얘들아.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 이 대시요. 접속사 대시 있고, 동격의 대절이 있고, 관계대명사 대절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대시요. 일단 여기 나온 것부터 할게요. 동격의 대절로 쓰이잖아? 물론 얘 대답해도요. 선행사인 명사가 있습니다. 동격의 대절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관계대명사와 동격의 대절의 차이점 뭐야? 얘는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어, 동사, 완전절이 나옵니다. 동격의 대절은.
근데 관계대명사 that. 이 that이요. 관계대명사로 쓰였어. 똑같이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할게. 만약에 t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선행사 똑같아. 선행사의 명사 나오는 거 동격의 대절이랑 똑같아.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은 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불완전절. 그거의 차이야. 동격의 대절은 뒤에 완전절.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불완전절. 그러면 보세요. 불완전절이 나왔나? 근데 이게 또왜 어렵냐면요. 이네 아예 이거를 이렇게 괄호 쳐봐. 그냥 외워버려.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이게 왜 어렵냐? 이거 생략시킨 거야. 선생님, 뒤에 완전절이 와야 되는데 완전절이 안 왔잖아요. if 뒤에 그 left만 있잖아요. 뭐가 생략이 됐어? 원래 이 문장은요, if it is left alone이야. 원래 이거야. 원래 이건데요. 얘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서 it is는 결국 보호구역이야. 보호구역. 그 뭐야? 뭘 근거로 하는 거야? 그 보호구역이 혼자 있는 것이, 혼자, 보호구역이, 그지? 혼자 남겨진 것을 근거로 하여,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보호구역을 격리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관리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려워. 그 다음에 뭐야? Nature's balance would. 봐봐. 무엇을 근거로 해요? 아, 미안해. 그 보호구역이 단독으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만약에 보호구역이 홀로 있을 때, Nature's balance would prevail. prevail 뜻이 뭐야? 우세하다라고 나오지 않아, 밑에? 그죠? 그럼 뭐야? 자연의 균형. 자연의 균형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라는 뜻이야. 야, 니네 미안해.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얘가요, 미안. 얘가 니네 선생님 봤을 때 아마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문장 삽입으로. 그래서 이게 동격의 대절도 있고, 다시요. 이거 4번 해석합니다. 인간의 영향은, 그지? 야생동물의 윤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관리는 보호구역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Keeping disturbance to a minimum.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On the grounds that if it is left alone. 보호구역이 그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그지? 만약 보호구역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단독으로 있을 때, 자연의 균형이 우세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라는 뜻이. 이해했어요? 어려워. 수첸 이해돼? 규민 이해돼? 어려워. 나도 알아. 그 다음에, these ideas, 이러한 생각들은, were supported. 얘도 분사입니다. 수동태. 지지를 받습니다. 그지? 이러한 생각들을 지지를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belief. 어떤 믿음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데, 봐봐. 얘가 자연에 깨지기 쉬운 균형이야. 주어고. 우피, 동사야. 여기까지가 동사네. 우피 maintained, 유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연에 깨지기 쉬운 기지, 자연에 깨지기 쉬운 균형은 would be maintained, 유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지?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이상하지 않아? 야, 뒤에 주어 동사, 완전절이 왔잖아. 그럼 어떻게 전치사가 와요? 여기 동격의 대절이 와야 됩니다. 위에 동격의 대절. 그리고 어법상 어색한 거 뭐야? 아까 위에 나왔잖아. 인간의 영향력과 야생동물의 윤리는 서로 반대된대. 근데 봐봐. 자연에 깨지기 쉬운 균형이지. 잘 들어. 자연에 깨지기 쉬운 균형은 우피 뭐야? 유지가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진다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생각들은 지지를 받습니다. 몇 번이야, 정답? 문맥상 낱말을 쓰면 어색한 거몇 번? 네.
5번. 그럼 5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야, 유지, 야, 자연의 깨지기 쉬운 균형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야?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문제 풀어봐봐, 밑에. 뭐가 이상한데? 잘못된 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해야지 아는 거몇 번일까요? 5번인데 5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유지가 되어지는 거야? 자연의 깨지기 쉬운 균형이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진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지지를 받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아니잖아. 아니, 그럼 유지가 되어